지금까지 열심히 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하세요. 아무래도 이 시기가 이제 스스로 해왔던 공부에 대해서 신뢰도 좀 많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조금 많이 커질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스로가 좀 불안해진다면 기현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같이 해왔던 공부들, 그 공부들이 잘 모여서 수능날 최고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한번 다시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일단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시기가 제일 싱숭생숭할 텐데 마음 다잡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하면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후회 없이 수험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수능은 점수를 마치 은행처럼 이미 저축돼 있는 걸 갖고 가는 느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딱 본인 실력만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점수만큼 받고 오면 그게 성공이다라는 생각으로 남은 수능 기간까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믿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순간은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나아가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수능 대박나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능 날 긴장감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내 점수를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능 날 많은 긴장감은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해서 유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점수는 이미 나와 있고 나는 그 점수를 찾으러 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챌린지의 연속이고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니 여러분이 이미 도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시험 잘 치르셔서 꼭 좋은 결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대박, 파이팅! 네, 수능을 앞둔 수강생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